궁금한 건 붙여봅니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옷, 신발, 전자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명 브랜드에서 제작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은 기존의 모델에는 없던 유니크한 옵션이 채용되어 그 매력과 가치를 더합니다. 기타에도 수많은 종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존재합니다. 한정된 수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컬렉터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특히 팬더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은 항상 높은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에서 제작된 세대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타토캐스터 톨토이즈 쉘.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타토캐스터 서프그릿. 팬더 멕시코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타토캐스터 텍사스 스페셜. 완성된 사운드와 연주감을 유지하면서도 연주자를 유혹시킬 색다른 옵션이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팬더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들을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플레이어 시리즈, 이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퀄리티로 많은 사랑을 받는데 이 세 개의 기타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처음 만나봤던 톨토 이즈 쉘 같은 경우는 기존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리미티드 에디션은 3컬러 썬버스트 색상의 포플라이 톨토 이즈 쉘 픽가드를 장착을 한 모델이고요. 두 번째 만나봤던 서프 그린 컬러의 이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타토캐스터는 기존 플레이어 시리즈 스타토캐스터 역시나 동일한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서프 그린 컬러와 매칭 헤드 컬러가 제공된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타토캐스터 텍사스 스페셜 모델은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팬더 커스텀샵의 텍사스 스페셜 픽업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팬더 USA를 대표하는 프로페셔널 시리즈와 프로페셔널 2 시리즈의 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나보고 오늘 멕시코 팬더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나봤잖아요. 짧은 시간에 동시에 비교가 됐는데 좀 더 멕시코 팬더의 사운드들이 좀 더 날 것 같다. 맞아요.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실제로 은총 씨도 그렇겠지만 기타를 굉장히 많이 사고 팔고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이 미펜 정도 수준으로 가게 되면 신중하게 사고 신중하게 판매가 되는 반면에 맥펜 같은 경우는 중국 가격이 저희 당시 때는 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많은 맥펜을 사고 팔고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많이 사고 팔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멕시코 팬더들과는 지금 멕시코 팬더는 정말 거리가 엄청 벌어졌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클린 사운드도 클린 사운드지만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와 디스토션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 이 맥펜도 맥펜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대의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을 만나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부터 세 번째 모델까지 바로 좀 짚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론 헤드 사이즈랑 뭐 이런 게 다르긴 하지만 컨셉 자체가 좀 70년대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드락, 예전에 하드락 유행했던 그래서 리치 블랙모어의 사운드가 좀 떠오르겠다. 기타도 실제로 힘도 굉장히 좋고 셋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개 탄다고 하면 첫 번째 기타를 개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팬더로 락한다 이런 분들은 요거 딱 사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타 색깔 끝내주죠. 이건 뭐 시계즈 리미티드인가? 나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시계즈 가지고 있다. 그럼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러면 시계즈랑 맞춰서 아니 어떻게 색깔 이렇게 잘 뽑았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올라운드적이다. 확실히 좀 많이 로즈드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했고 좀 올라운드적이고 누가 들어도 좋아하겠다.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기타가 좀 락킹한 게 그 저희 세대의 약간 스타일이거든요. 좀 약간 올 어떻게 보면 올드할 수도 있고 좀 막 뭔가 좀 아재스러운 면이 있다면 이 두 번째 기타야말로 정말 지금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디자인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기타는 딱 그거였어요. 아 이게 가장 그 팬더에서 추가하는 그 빈티지 예전에 리슈 모델들에서 나던 소리가 여기서 재현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실제 플레이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모델이 제일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기타는 첫 번째 기타였지만 플레이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모델이 가장 좋았었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57 빈티지라 근데 57 빈티지랑 넥감은 달라요. V넥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57 빈티지 사운드라든가 아니면은 혹은 이제 그 80년대 메이플렉 그 팬더에서 나왔던 뭐 코로나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뭐 플로톤 이런 사운드들을 좋아하신 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90년대 이제 리슈 모델까지도 좀 그런 색깔을 담아내고 있고 총평으로 이 세 가지 모델들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또 느낀 거는 와 이게 이제는 정말 아까 현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맥펜을 진짜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이거를 이거는 USA보다 떨어져 멕시코 팬더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퀄리티가 좋고 이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그 딱지 하나 때문에 사람이 마인드가 좀 바뀌는 건데 그 뭐 기타함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인우 형이 이제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400만 원짜리랑 700만 원짜리랑 과연 진짜 일렉 기타가 일렉 기타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정말 미세한 사운드. 차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물론 그건 있죠 뭐 40만 원짜리랑 200만 원짜리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거는 정말 레벨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느끼는 게 이제 100만 원 중후반이 넘어가면 옛날 기준에는 거의 300만 원짜리 기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맥펜이다 일펜이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돈을 쓴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나랑 잘 맞는가를 잘 찾아서 사시는 게 똑똑한 기타 구매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멋진 기타 세대를 만나봤고요. 이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제품이 또 있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라인업들이 또 빛나는 부분도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영리한 마케팅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연주자들뿐만 아니라 컬렉터들의 이 마음까지도 훔치는 리미티드 에디션 여러분들은 어떤 기타를 선택하실지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런 유니크한 옵션이 들어있는 리미티드 에디션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공부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